오늘 씹어먹을 영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TV 방송을 하기 전에 유튜브 아 그렇죠 시작을 했었죠. 거기서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영화를 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신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거의 압도적인 댓글이 이 영화한테 몰렸었던 것 같은데 화차. 그렇죠. 그렇죠. 바로 화차입니다. 네. 화차가 2012년도에 변영주 감독님 작품이에요. 네. 사라진 약혼녀 강선영을 찾아 헤매는 장문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찾아 헤매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012년에 개봉한 거면 지금 거의 10년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재선 교수님과 함께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이유도 또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아, 왜 하필 화차일까? 그러니까. 화차에 대한 요청이 이렇게 많을까 해서 다시 봤어요, 화차를. 근데 제가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 몇 개를 발견한 거죠. 아, 2022년에 우리가 화차를 왜 다시 봐야 하는지 그걸 찾는 게 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소름 돋는 포인트. 자, 약혼녀 강선영을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프닝부터 사실 굉장히 강렬한데 그 사라진 약혼녀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내가 알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게다가 곧 결혼을 앞둔 약혼녀란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이어서 이 영화는 미스테리 스릴러에다가 공포 영화 장르인 거죠. 맞습니다. 장문호의 약혼녀가 사라진 그날 두 사람은 문호의 부모님을 뵈러 가던 길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첫 장면 함께 보시죠. 스카프 진짜 마음에 드실까? 스카프 진짜 마음에 드실까? 다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약간 쓸데없는 생각하는 데 뭐 있다니까. 야, 당연히 좋아하시지.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걱정하지 마, 딱 좋아. 어? 어떻게 알아? 어머니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지 진짜 알아? 진짜 우리 엄마 화사한 거 좋아해. 아니, 진짜라니까 왜 사람 말에 못 믿어. 야, 좀 믿고 살자, 좀. 진짜라니까. 비 맞지 마. 아니, 괜찮아. 안 피고 갔다 오면 돼. 아, 문호 씨. 나 커피 좀 감기약 먹을 때 이제 졸려. 그만 갔다 올게. 어우, 비가 많이 오는데. 여보세요? 아우, 비주기. 아니, 좀 뚜껑도 좀 덮으시지만. 아, 쎄하다. 아. 어디 간 거야? 말 그대로 벼랑 간 선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 뭐 문호랑 싸운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대화만 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저는 변영주 감독님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아. 사실 이 장면에서부터 느꼈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성격이 다르고 다른 삶의 경로를 살아왔는지를 저 안에 짧은 대화로 함축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 사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문호는 아예 뭐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고 대충 뭐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선영이 같은 경우는 이걸 좋아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일이 안 됐을 때까지 미리 좀 걱정하는 스타일인 거죠. 아니 문호가 그 선영과의 대화에서 그래 뭐 좋게 대충은 알겠는데 전 영화 보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왜 굳이 우산을 안 갖고 갈까? 비 맞지 마. 아니 괜찮아. 안 피고 갔다 오면 돼.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를 사갖고 오는데 뚜껑을 닫지도 않고 비가 계속 드는 그리고 또 한 모금 마시더라고. 그 정도면 거의 물 반탄 커피랑 다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 마셨어요? 한 모금 해요. 한 모금을 그 와중에 하더라고. 그건 좀 너무 이렇게 궁금증이 저희 둘 다 지금 가득 차 있지만 이걸 설명해 줄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 예, 연출을 맡으신 우리 변영주 감독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면 어떨지.
왜 이런 걸 들고 오라고 그런 거야? 어? 커피를 들고 오죠.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오시자마자 뭐 하나 좀 여쭤봐도 네네네. 될까요? 네네. 왜 그렇게 장대비를 망쯤면서 커피를 한 모금까지 하는 초반부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래 맞아 맞아. 예. 네. 그 정도는 빨리 가서 뭐 화장실 갔다가 커피 사 갖고 들어오면 된다. 네. 그리고 선영이한테 줄 커피는 뚜껑이 있죠. 그렇죠. 아...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시느라고 뚜껑이 없는데 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흘리지 않으려고 몇 모금 마신 거죠. 아. 와 엄청난 디테일이네요. 이거는 진짜 병 감독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우산을 쓰면 동시 녹음을 못 따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 소리가 들어오니까. 예. 좀 우산 없이 가면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동선을 짜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이고 저는 저 장면에서 또 주목했던 대사가 아, 좀 사람 말 좀 믿어라. 아니 진짜라니까 사람 말에 못 믿어. 믿어. 진짜. 야, 좀 믿고 살자, 좀. 사람 말 좀 믿어라 할 때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좀 제발 믿어라 또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 말은 저 장면에서만 저런 게 아니고 선영이 그동안 계속 좀 사람 말을 못 믿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는 거잖아요. 앞날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행복 이런 것도 사실은 위태위태한 그런 걸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선영이는 문호가 처음으로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왜? 라고 물었거나 진짜로? 라고 했을 거예요. 고마워거나 나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유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어디에 안주하고 거주하게 만들려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을 거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병헌 원장이에요. 성준 씨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호는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아직 힘든 삶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였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박대받아 본 적이 없는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방어벽을 쌓을 수밖에 없을 때 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호는 있을 때. 예,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영이한테 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런 남자였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한 번도 어른들이 규정했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법칙들을 깬 적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게 깨져버린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와. 어떻게 대응하는가. 오, 진짜 잔인하다. 네. 자, 선영이 스스로 어딘가로 떠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영이 사라지기 직전에 전화벨이 울리고 그 선영이 받았던 그 전화의 내용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던 그 개인 파산 이력이 이제 영화의 실마리로 나오는 거죠. 2007년도에 은행권 카드 채무 관계로 개인 파산하신 적이 이 통화부터 너무 불안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서영 씨 이거 문호가 알고 있어요? 뭔데? 형 나 사람 좀 찾아줘.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야. 근데 얘 찾다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그러니까 얘가 나랑 결혼할 여잔데 얘가 누군지 모른다고 지금. 전직 형사였던 문호의 사촌형 종근이 선영 찾기에 합류를 합니다. 대사에 있었지만 요거 봐라 지문 하나가 남아있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녀의 모든 것은 실제 그녀가 아니에요. 상상이거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그녀가 막 방을 치운 것도 종근의 상상이지 그녀가 실제로 그랬을지 사실은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상상이어도 저 장면이 되게 소름이 돋았던 게 보면
휴게소에서 떠날 때 그 복장 그대로 그쵸, 그 맞아. 비에 젖은 머리에 그러니까 정말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떠난 비록 재구성된 장면이지만 지문 하나 없는 걸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급박하게 도주했겠구나라고 이제 짐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항상 여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물건도 많이 사지 않고 자기가 언제든지 급박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죠. 문호도 종군도 열심히 선영의 행방을 추적 중인데 이때 선영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죠. 딸이 서울 가서 술집 나간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 엄마가 어디 뭐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시장 포장마차에서 한 잔 두 잔 해야 집에 가고 아 그러다가 그 변을 당한 거래요. 하긴 뭐 엄마 보험금 때문에 딸내미가 죽였다는 그런 소문까지 났으니까. 이 여자가 강선영을 의도적으로 사칭해서 살아왔다는 거 게다가 너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데도 진짜 강선영은 1년이 지나도록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나타나질 않아. 엄마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뻔하잖아. 아,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형이 그 얘기하는 강선영이란 여자가 없어질 건 말건 보험금이 얼마나 난 관심 없어.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기나 해? 그래 그럼 너. 우리 선영.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그 여자 이름은 알아? 근데 진짜 저 대화가 문호한테는 너무 잔인했던 게 그 맞받아치는 종근의 말이 너무 비수가 돼서 꽂혔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녀 너 이름이나 제대로 아냐 했을 때 문호가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사실 거기에 답변할 말도 없는 그렇죠. 그 문호의 그 상황 근데 사실 저 그때 이성균 배우의 표정이 왜 2022년에 사람들이 화차 영화를 재소환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영화를 해달라고 하는지 첫 번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냐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근데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알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심지어 나는 이름도 몰라. 그런 어떤 근원적인 공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문호가 찾아다니는 강선영이라는 여자는 진짜 강선영이 아니라 강선영을 사칭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경력과 삶이 다 가짜고 그렇죠. 저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사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속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자, 근데 수상한 정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진짜 강선영은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탄 직후부터 지금 1년째 실종 상태예요. 때문에 종근은 진짜 강선영의 실종과 어머니의 사고 모두에 가짜 강선영이 연관돼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 종근이 주목하는 거는 강선영의 범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좀 걸리는 게 당일, 그 실종된 당일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해 갔다는 거. 휴게소에서 없어졌던 날 은행 잔고가 일시에 다 출금이 됐어.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렇게까지 급하게 사라졌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겨야 되는 범죄자적인 삶의 양식을 충분히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종근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실 문호는 지금 못 받아들이는 상태잖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 그녀를 사랑해도 있지만 사실 그 더 밑바닥엔 내가 살인을 한 사람을 사랑했을 리가 없어. 내가 범죄자를 사랑했을 리가 없잖아. 내 사랑이 그따위일 리가 없잖아. 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 나와 그녀의 관계가, 나의 그녀에 대한 마음이, 혹은 그녀가 나를 대했던 마음. 거기는 가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체 문호가 알고 있는 강선영은 어떤 사람인지 이어지는 장면 함께 보시죠.
오셨다고. 저 인사과장 김현준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 때는 용지에 직접 써서 회원 접수를 받거든요. 그때 너무 바빠서 경선 씨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걸 맡아서 도와줬어요. 컴퓨터 입력이 끝나고 원본 서류는 창고에 모아놨다가 폐기하는데 그 서류가 없어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주 일부라서 그냥 넘어갔었죠. 저도 뭐 관리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강선영의 이름으로 살아온 문호의 약혼녀, 그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짜 이름은 차경선이었어요. 그렇죠. 차경선이야 이름이 참 찰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전 직장의 고객이었던 강선영의 신분을 도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강선영의 과거 개인 파산 이력이 드러나자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웹사이트나 어디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적어냈는데 회사 서류를 빼돌려서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그 신분을 이제 도용한 거잖아요. 영화 같은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요즘에 화차 실사판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정말 그 영화에서 진짜 절묘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이 맞아. 지금은 거의 일상화가 돼서 우리가 쓰는 휴대폰 문자 하나 받을 때도 계속 그 공포에 시달려야 돼. 페이스북에서 5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피해자 집 주소를 처음 유출했던 건 구청 공무원이었다. 수사 결과 이들 흥신소 업체의 정보를 최초로 넘긴 건 구청 공무원 A씨였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종근이 강선영 동네를 찾아가서 그 사고 장소를 둘러보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경선이 강선영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확인 결과 그 당일, 그러니까 강선영의 어머니가 사망했던 그 당일에 차경선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차경선 환자분 2008년 12월 8일에서 11일까지 입원 치료 받으셨네요. 강선영이 엄마 안 죽였잖아! 살인지 아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여기 범죄! 여기 범죄잖아! 사실 범죄를 많이 본 입장에서는 차경선이 그때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렇죠.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실제로 나갔다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녀가 입원해 있다고 하고 잠깐 빠져나와서 충분하죠. 누군가의 차를 빌려서 갔다 올 수 있거든. 그치, 외출할 수 있는 일. 네. 사실 그것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확실하지는 않다. 그런데 강소영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보험금이라는 변수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험금을 강선영이 받고 나서 이제 강선영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 실종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고 범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타당한. 형사로서 또는 형사 출신으로서 당연한. 당연히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근데 이때 차경선이 죽인 게 확실하다라고 느꼈던 게 표정에서 너무 누가 봐도 내가 했어라는 아무 죄의식 없는 그런 범죄자의 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서둘렀어.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 같은 거. 그게 그냥 범죄자처럼 행동해 하자. 네가 뭐 어떤 양심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그 뒤까지 다 그렇다. 그 태도는 뭐냐면 실제로 범죄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안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뭐 정남규 같은 범죄자한테 안 미안하대요. 뒤로 가야 돼, 쪽으로. 기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왜 안 미안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세상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김민희 배우 표정 보면서 저렇게 노려보면서 내려올 수 있는 거는 니들이 뭔데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이 표정이거든요. 너희가 감히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니들이 뭔데? 네가 뭔데 날 쳐다봐 하는 표정이잖아. 근데 진짜 강선영이 아닌 그 차경선으로 등장했을 때 김민희 배우의 표정이 거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통 정말 알 수 없는 표정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문어의 어떤 나쁜 일을 겪어보지 못한 그 순진함? 그 순진함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인 거죠. 완전 끝점과 끝점에 있는 두 캐릭터네요. 표현이나 이런 게 과도하거나 기쁨 때 기뻐하거나 슬플 때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저 표정은 되게 학습된 무기력이 체화된 이제 표정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차경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나쁜 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이라든지 감정적 동요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동정심을 보이거나 이런 거는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사라진 차경선뿐 아니라 피해자인 강선영의 행방 역시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행적을 쫓던 문어와 종근은 선영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강선영 씨 주변에 뭔가 특이한 일 없었어요? 한동안 장난 전화가 온다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왜 전화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전화 있죠? 우편함이 우편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봉투가 뜯어져 있은 적도 있었거든요. 보험금 받고 엄마 묘지 분양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으로 묘지 분양 받긴 받았나요? 엄마가 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엄청 고급으로 질러서 분양받았어요. 사진도 있는데. 이거 사진 찍어준 사람이 있네? 현장 답사간 날 만난 사람이 찍어줬겠죠. 둘이 급 친해졌대요. 아 여기서. 셀카가 남았어. 강선영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꽤 오랫동안 차경선이 선영 주위를 좀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소름 포인트 세 번째가 스토킹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저기 잘 보면은 우편물이 없어지거나 우편물이 뜯겨 있거나 계속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계속 가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묘사가 되게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나오는 게 급 친해졌다 이 말 나오잖아요. 이거 사진 찍어준 사람이 있네? 현장 답사간 날 만난 사람이 찍어줬겠죠. 둘이 급 친해졌대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누군가와 급 친해질 때 이게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를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좀 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 답사를 하러 간 날 급 친해진 누군가가 있다. 저기요. 그런 다음에 차경수는 강선영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니, 우리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자, 근데 차경선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문호의 질문이 넌 대체 누구야? 해서 왜 그랬어? 라고 바뀌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그녀가
강선영이 아닌 거는 확실하죠. 구인할 수 없는 거라면 그 왜냐고 묻는 거는 그래도 네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거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살인자는 아닐 거야. 그치, 그렇게 라는 것이 계속 궁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건지. 그러니까 그게 다 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근데 완전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거는 차경선한테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디 봤어요? 너 상황은 이해하지만 꼭 그랬어야 됐냐라고 질문이 옮겨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했다기보다는 차경선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상황상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탓은 아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차경선이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그 의도는 그 마음의 짐은 벗어 넘긴 거예요. 그러던 중에 문호는 동물병원을 자주 찾던 호두 엄마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원장님 전에 쓰던 케이지 못 보셨어요? 그 뒤에 서랍 찾아봐. 근데 케이지는 왜? 아, 호두 엄마요. 전에 오더의 고양이 구해준 친구랑 놀러 간대요. 근데 요새 우편물이 하도 없어지고 뜯겨지고 찜찜하다 그래서 제가 호두 재워주기로 했거든요. 우편물이 없어진다고? 네. 아니, 호두 엄마 시골에 혼자 산다 그러지 않았나? 네, 춘천 근처로 이사 간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가족은? 부모님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우울증 치료받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언니. 아니, 오드아이 구해준 친구랑 여행 간다고? 집에도 놀러오고 급친해졌대요. 둘이서 한평에 나비 보러 간다던데요? 만나기로 한데 어디야? 용산역이요. 가지마, 내가 그럼 케이지는요? 원장님! 아,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 범죄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상에서도 보면 다음 타깃을 딱 정해놨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 대사에서 차경선 범행 패턴이 나오는 거죠. 타겟을 누구로 하느냐. 근데 요새 우편물이 하도 없어지고 뜯겨지고 찜찜하다 그래서 제가 호두 재워주기로 했거든요. 우편물이 없어진다고? 네. 우편물이 자꾸 없어진다라는 말에서 사실 문호가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호두 엄마 시골에 혼자 산다 그러지 않았나? 네, 춘천 근처로 이사 간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가족은? 부모님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차경선의 범행 타겟의 공통점은 일단 대인관계가 단절된 최근에 가족관계에 상당한 뭐 단절을 겪은 사람이면서 우울증 치료받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언니. 집에도 놀러오고 급친해졌대요. 감정적으로 취약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그만 어떤 친절만 베풀어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동시에 신체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제압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차경선이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준은 뭘까요? 문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일 텐데 생존의 위협을 느낀 차경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나? 아, 무조건 그걸 먼저 염두에 두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호두 엄마를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를 들었겠지. 아, 부모님도 다 가시고 저 언니 이제 혼자 지내느라고 되게 힘들었대요. 인숭아 얼굴 한번 다시 봤겠지. 안 좋은 일이 그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연히 마주치면 되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겠지. 지금까지 했던 그 패턴대로. 되게 악질인 거예요, 그쵸? 돈도 돈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차경선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그 종결된 시점이 호두 엄마가 타겟일 때인데 호두 엄마는 저 동물병원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호와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호와 관련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을 때는 정말 문호까지도 사실은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대상
결국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새삼 다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경선은 문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웬 남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니까 이 남자 뭘까?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 관심을 표명할 때 사실은 두 걸음 물러났겠죠. 근데 문호가 계속 접근을 해왔을 거고 그의 모습 속에서 아 어쩌면 그냥 여기에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들키지 않는다면 이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가 이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자기를 계속 이렇게 찾아다닐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이다. 선이 강선영을 살해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될 강선영의 시신이 마침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문호는 차경선을 만나러 용산역으로 향합니다. 아 진짜 이때 진짜 숨을 이렇게 어우 막 참으면서 봤어요. 지냈어? 아니지? 그런 게 없잖아, 네가. 그지? 나야. 내가 그랬어. 네가 사람이야? 어? 네가 사람이야! 저 입술 막 미세하게 떨리는 거에 또. 나 사람 아니야. 나 쓰레기야. 나는 하지마. 너 아무 얘기도 하지마. 가게 해주세요. 저 좀 제발. 너 나 사랑을 했니?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좋아해요. 대사에서 전율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몇 번 있는데 그걸 있나요? 좀 보면서 이게 진짜 저 표정하고 사실 정말 이제 다 예술인데 범죄자들 하는 말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저거야. 나 사람 아니야. 나 사람 아니야. 나 쓰레기야. 나 사람 아니야를 누가 대표적으로 했냐면 지종파에 김연양이라는 행동대장이 있어요. 단인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해서 암매장한 일당 6명을 아니면 게 아니야. 인간이 통일하려고. 근데 지종파 잡힐 때 김연양이 이제 카메라에 대고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나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얼굴에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차경선도 사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앞에서 나 사람 아니다, 나 쓰레기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비인격화 스스로를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실 저런 사람. 나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말은 그래서 차경선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계속 이 안에서 미묘하게 보여지는 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문호를 진짜 사랑했나 보다. 그게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는 말이 문호를 위해서 빨리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의 혼란을 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지금 모진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 대사는 되게 단호한데 김희 배우 표정은 뭔가 좀 약간 혼란스럽나? 막 동공도 약간 입술도 막 파르르 조금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찾지 않을 테니까 가. 그냥 너를 살아. 절대 붙잡히지 마.
마지막 말이 너로 살아. 그러고서 차경선이 혼자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잖아요. 그래, 그 중얼거린. 그게 너로 살아, 너로 살아 라는 문어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너로 살라는 거는 진짜 정말 무책임한 말이죠. 문어가 아니 누구는 나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냐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현실인데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너로 살아라는 말이 사실 선영이 듣기에는 아 이거는 그 그러면서 불가능한 미션을 줬잖아. 잡히지 말라고. 그치. 너로 사는데. 자,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영화로 가장 많은 의견을 내주셨던 화차 영화를 변현주 감독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시 화차를 재소환하는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는 만들어서 딱 처음 관객에게 보였을 때 그로부터 한 달 동안까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이 지나면 내 게 아니라 그때는 관객들과 관객들의 기억의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발굴되어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다시 끄집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궁금한 거죠. 뭘까? 왜 여전히 이것이 공포스러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2022년에 새롭게 현실 공포 영화로서 다가온 화차. 예, 그 소름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현실 공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포가 지금 일상이 돼버린 지금 이 상황, 또 이런 여러 가지가 10년 전에 개봉된 영화에 다 이제 담겨 있지 않나. 무디얼 헌팅. 아, 명작이죠. It's not your fault. 윌은 피해자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목이 졸렸을 때 오히려 윌이 안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평생 저런 사람. 그 행동 안에 헬프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줘, 도와줘. 이거 되게 슬픈데요, 뭔가? 눈물이 핑돌아. 이 장면 진짜.